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서 이어서 임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시간에 제대로 임대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의 임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집집마다 향과 구조가 다 다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지아는 일단 향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남향을 많이 선호하죠. 남향의 동문, 동문의 남차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지아의 경우는 향이 서향, 북향 아주 다양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을 구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서양 주택을 구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조지아의 해가 한국에서 느끼는 햇살과 다릅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한국의 햇살보다도 많이 뜨거워서 이 햇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름에 너무 뜨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뜨거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서양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양을 피해야만 난방비도 냉방비가 많이 또 절약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는 서양이 나름 이로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에서 남향을 얻는 게 난방비도 좋고 냉방비도 절약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왜 다 다르냐면 한국과 같이 25평형, 33평형 뭐 75평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양을 받을 때 자기 돈에 맞춰서 면적을 끊어서 삽니다. 그래서 한 층에도 30평도 있고 6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주인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주거하는 주거 공간만 분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서 과연 내 층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에 약 4% 정도의 세금이 있는데 뭐 주인이 그걸 부담을 한다. 이럴 경우에 뭐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현금으로 돈을 달라 그럽니다. 근데 회사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은행으로 보내되면 4% 정도 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혹시 더 추가로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택을 임대하러 갔는데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이.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갔든지 부인이랑 갔는데 막 너무 좋은 척을 하게 되면 조지아 사람들은 바로 가격을 올리거나 조건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좋은 주택을 봤어도 이게 너무 마음에 들다 이래도 덤덤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잘 안 깎아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미리 일부러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짜리 집을 얻겠다 그러면 700불짜리 집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700불짜리 집을 검색한 뒤에 가서 내가 뭐 500불에 해달라 또는 600불에 해달라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좋지 내가 500불 집을 구하겠다 그래서 딱 500불짜리 집을 보게 되면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불에서 200불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 집을 얻는다 그러면 뭐 한 1200불 정도 왜냐하면 1500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를 500불에 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집을 보고 그래야 내 눈높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다른 집을 볼 때도 아, 요건 요 정도 수준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500불 집을 구한다 했을 때한 700불 정도. 예를 들어서 1000불 집을 구한다? 그럼 뭐한 1200불, 1300불짜리 집을 보고 깎는다. 그리고 안 깎아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집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깎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주차장 값을 꼭 물어봐야 됩니다. 아, 내가 차가 있다. 아니면 향후에 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 주차장 비용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간혹 가다 주택이 500불인데 주차장은 10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방문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집 위치와 이런 걸 알아보겠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럼 사진이 보내오면 사진을 보고 비교를 해봐서, 물론 사진대로 다 집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사진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서 몇 개를 선택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터무니없이 그냥 낚시로 올려놓은 물건들 이런 데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또잘 만나야 됩니다. 부동산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이 보여준 거 이거에 대한 돈을 요구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뭐 짜증을 내는 이런 부동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영어도 하는 그런 부동산을 구하는 걸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 부동산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갈때내 돈을 들여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택시비를 들여서. 또는 내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장소 위치에서 부동산을 만나서 가능하면 도보거리 안에 있는 그런 집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얻는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이 단열이 안돼 있습니다. 겨울에 모자와 양말, 진짜 실내화를 쓰고 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난방비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하나가 시베리아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조지아에 와서 결혼을 해서 조지아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러시아인이죠. 그래서 겨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시베리아 정말 추운데 조지아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지.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시베리아는 겨울에 집에서 반팔만 입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겨울에 그냥 반팔 입고 집에서 사는데, 밖에는 춥지만, 조지아에 오니까 집에서 너무 추워서 자기는 털모자를 쓰고 양말을 쓰고 살고 밖에 나가면 따뜻해서 옷을 벗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많은 주택들이 단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 체류 목적으로 조지아에 와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수품이 바로 전기 장판입니다. 그래서 전기 장판 물론 조지아에서도 팝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감전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전기 장판을 가져오시거나 또는 뭐 전기 이불 이런 거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밥솥, 네,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전기 장판. 이거를 꼭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제 주택을 내가 이제 구했다. 그럼 이제 입주 전에 어떤 거를 점검해야 되느냐? 일단은 전기, 가스, 인터넷 요금 이거를 어디에 메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가 어디에 그 계량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살던 사람 또는 주인이 그 미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니게 되면 본인이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얼마인지, 조지아는 거의 관리비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동전을 넣어야 운행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관리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들만
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 인터넷 없으면 살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조지아에서는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실크넷이라는과 막티. 옛날에는 이제 까까소소 인터넷이었는데 이게 이제 막티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요. 이 막티는 핸드폰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통신사입니다. 그러면서 막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에 한 5년 전에 옵틱 방식이라고 광 케이블,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DSL, 즉 전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들 경우에 DSL이 있는데 DSL은 요금은 옵틱과 같지만 인터넷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옵틱이 들어와 있는지, 옵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주인에게 옵틱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지아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확인해야 되고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부동산 하기 전에 절차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지아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열쇠를 받게 되면 내가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료를 안 내게 되면 뭐 쫓겨나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셋대가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해외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위임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위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집을 살다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냥 이사 가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 달치 주고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12개월 계약을 했을 때두 달치 선불로 줍니다. 그러면 한 달치를 선불로 준 거고, 그 나머지 달은 마지막 달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집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한 달치를 그냥 손해보고 나가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한 달치 요금 정도만 손해보는 거 외에는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지아에 사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 전기, 수도, 유틸리티 비용이라 그러죠. 가스 이런 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마다 틀리고 생활하는 거에 따라 틀리고 집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2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침실 하나, 베드룸 하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전기료는 4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물값은 뭐만 해도 4,000원, 뭐, 정량제입니다. 이건 1인당,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인당, 뭐, 진짜 2,000원, 채 1,000원, 뭐, 이 정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값은 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또 역시 가스비는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전기료는 여름에, 냉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에도 한 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청소비가 있습니다. 청소비. 트빌리시에 거주할 경우, 트빌리시 시에서 트빌리시 전역을 청소하는 청소비를 받는데 이게 약 4천 원. 그 다음에 인터넷 요금이 약한 2만 원. 이제 그거는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일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이럴 수 있는 수준. 요게 이제 한 2만 원, 50달이죠. 그 다음에 관리비는 건물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동전을 넣고 타는 경우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관리비만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용시설 전기비 정도 받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리진이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뭐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관리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은 딱 엘리베이터와 청소, 공용 복도에 있는 전기 요 비용만 받지 다른 비용들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월세를 살다 보면 지금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왜 집을 안 샀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사가면 됩니다. 뭐 1년만 살고 가도 되고 1년 전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2008년 온 이후에 현재까지 비용이 대략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2008년에 왔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집이 천불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 시국이라 물론 더 떨어졌죠.
한인들도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이전에 계약해서 살던 분들이 코로나로 어렵다. 그래서 많이들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조제 사람들은 임대를 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달은 한 달치를 복덕방 부동산에게 주기 때문에 계속 살면 사는 만큼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뭐내 집을 막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0불인데 이 임대료를 700불로 올리면 어떡하지? 800불로 올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는데 안 올립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불짜리를 자기 사정이 어려워서 700불의 임대를 줬다. 그러고 이제 한 1년 살았는데 자기가 좀 형편이 괜찮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번가량 이사를 했는데 13년 살면서 많이 이사를 했죠. 뭐 이사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물론 이제 짐 싸고 짐 푸는 게 어렵지만 처음에는 사실 이사 오게 되면 한국에서 여기는 모든 집기를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뭐 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필요한 짐기들 간단하게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가방 하나 싸들고 몇 개, 가방 몇개 가지고 그냥 이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사 갈 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있고 뭐 책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짐들이 많아지면 이사 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급적 짐을 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집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짐만 안 늘린다 그러면 이사 가는데 뭐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싫으면 바로 그냥 딴 데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사는 중에 또 좋은 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평수도 크고 그리고 임대료는 대로 싼. 그럼 그거 계산해 보고요. 1년치, 한 달치 손해보고 그걸로 가는 게 어떨 땐더 이득이어서 그렇게 이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박해 지역을 얘기했는데 왜 박해 지역이 좋으냐? 박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유층들이고 상류층들입니다. 그래서 매너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집이 어떤 뭐 문제가 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도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물이 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럴 때마다 괜찮은 주인들은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집이었다면 내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박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사실은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통해서 집을 수리해 기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많이들 수리해 줍니다. 사실 이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저는 뭐 사무실을 제가 얻어서 다 리모델링하고 치대보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목수가 평생 한번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집 수리하고 이러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술자를 찾아가고, 어떤 기술자가 잘하는지, 이 조제 사람들 다 자기 잘한다 그러거든요. Everything is no problem. 빨라 페리 프로브레 말하래. 아, 이건 나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긍정의 표현입니다. 잘될 거다. 그냥 이런 뜻인데, 그건 우리는 고지부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모든 걸다 잘하고, 모든 걸다 잘해주는 걸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좀 집을 좀 까고 싶다. 그러면 내가 1년치를 주겠다. 집이 이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1년치를 주겠다. 그 대신 깎아달라. 이래서 딜을 해서 좀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 집들은 정말 2% 부족합니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으면 저게 안 되고. 그냥 꼭 어딘가 모자라요. 한국같이 마감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다 그러면 이 자재가 다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세면대가 다 틀리고 수도꼭지도 다 틀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조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큼 꼼꼼하게 마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 하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이 사람들이 달러로 받습니다. 달러. 조제아는 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돌라.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달러. 그럼 이게 달러가 아니고 돌라. 발음 그대로죠. DOLLAR 뭐 이렇게 돌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지에 와서 현지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폴로 티셔츠를 딱 입은 거예요. 폴로.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야 이건 어디서 왔는지 아냐? 이거 이게 이제 유명 브랜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아야 그 아메리카에서 온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 이게 우사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사, USA 이렇게 발음 그대로 합니다. 베트남 그럼 비에탕, 일본 재팬 야폰, 이집트 애굽대.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 고버먼트에서 가런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예, 가버먼트에서 개런티. 이거를 이 친구는 가란티라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인터넷 그 쇼핑,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야, 너 이걸 어디서 산 거야? 그랬더니 에바이에서 샀대요, 에바이. 아, 그래서 두바이? 그랬더니 에바이라는 겁니다. 에바이 이가 에거든요. 그러니까 에바이. 우리는 이베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에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예를 들어서 트빌리시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 영어 발음 그대로를 사용한다는 거 그냥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지아에도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아 근데 제가 전세 제도는 먼저도 말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전세 믿고 들어가면 그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 돈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를 하냐? 사업을 합니다. 뭐 식당을 내기도 하고 또는 뭐뭔 커피숍을 내기도 하고. 근데 100이면 90%그 돈을 다 탕진됩니다. 그래서 돈을 못 돌려줘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입회하에 전세금을 못 돌려줄 시집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뭐돈더 받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집 가격이 그거보다 더 되는데 덜 받게 되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세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사람이 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지아의 변호사, 뭐 좋은 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만 조지아는 원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스텝. 한국이 쓰리스텝. 그러니까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근데 조지아는 한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쉽게 얘기해서 바로 자기 친구가 될수 있고 그 변호 이 상대방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한국이 편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방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대두되면 누구도 한국인 편이 없다. 나 하나밖에 없다. 한국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해서 굳이 법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세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사시거나 또는 집을 사거나 아파트 이런 구매에 대한 문의들, 전세 문의를 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트빌리시 그리고 바투미입니다. 근데 사실상 바투미 뭐 바닷가고 휴양도시지만 막 거기는 그냥 사는 거 놀러 가서 하루 이틀 3일 사는 건 몰라도 글쎄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투미는 그 상권과 그 지역 자체를 다 터키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투미는 바투미라고 할수 없이 터키라고 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 카자흐스탄 사람들, 우즈벡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터키 사람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한국 사람들이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들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멘탈이나 그 사람들의 인맥이나 모든 게.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세를 얻어서 사신다 그러면 뭐 바투미에 사는 것도 괜찮아 살아보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트빌리시에 사는 게 좋다. 외국인일수록 중심지에 살아야 되고 외국인일수록 센터 아주 수도에 살아야 하고 핵심 지역에 살아야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또 이제 분양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구다우리하고 바코리안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이제 스키 리조트가 있는 지역이라 뭐 콘도처럼 콘도미니엄이라고 하죠. 콘도미니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양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빌리시, 그러니까 수도인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 그다음에 휴양지 바투미, 스키 리조트 단지 구다우리, 바쿠리아니, 이런 곳들이 주로 이제 뭐 아파트도 사고 새도 얻고, 한국인들이 만약에 간다면 사실은 딱두 곳밖에 없죠. 트빌리시하고 바투미. 근데 만약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기로 한다. 그럼 저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뭐 우즈벡이라든지 이 주변국에 있는 한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 바투미에 집을 사면 어떠냐. 뭐 이런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 이미 바투미는 포화 상태를 넘어서 폭발 상태, 폭락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바투미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있지만, 한두 채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해서 돈이 남지 않습니다.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더욱 사업이 안 됩니다. 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가 집을 몇 채씩 돌려야 그나마 조금 운영이 되지, 한채 가지고 뭐두채 가지고 이거는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 티빌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와 바투미를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바투미가 휴양지라 많이 몰릴 것 같지만 바투미는 7, 8월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빌리시는 사계절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거기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라도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민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시고 싶으시면 절대 바투미는 하지 마시고 트빌리시에 사시라. 얼마 전뭐 우즈벡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바투미에 투자 권유를 받아서 부동산 뭐 주택을 싸게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거기 이제 많은 걸 사보려고, 그래서 뭐 러시아인도 데리고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결국은 바투미에 투자를 안 하는 거로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판단을 해봐도 너무 공급과잉이다. 왜? 40스퀘어메다. 그러면 이게 몇 평입니까? 12평짜리. 12평짜리가 한 건물에 몇천 세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닭적처럼.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5만 불, 7만 불 사서 결국 수익 나올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장처럼 지어진 소형평수에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한다는 거는 7, 8월로 해서 10개월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꼭 부동산을 뭐 본인이 사고 싶다. 그런다면 트빌리시 외에는 답이 없다. 트빌리시 외곽만 나가면요. 5,000불을 주면 100평짜리 땅이 있는 집도 살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한국 사람 살듯이 살려면 몇만 불을 줘야만, 주어야만 인테리어를 해야만 살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집을 사서 인테리어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근데 그분들 다 떠났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왜? 나이 들어서, 저도 뭐 이제 60대가 다 됐는데, 외곽에 가서 못 삽니다. 가서 마당 풀 베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려면은 30분씩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빌리시의 센터에 일단은 세를 얻어서 살아보시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계절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나라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계절을 겪어본 후에 집을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디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집,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셔도, 구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하는 거다 문제됩니다. 제가 13년 조지아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1기 신도시, 3번 평촌 일산 분당, 거기에 상업용지의 개발 담당자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현대 자동차에 있다 이제 그만두고 부동산 개발 회사에 들어가서 상권 분석, 그다음에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상품 개발, 뭐 시장 조사, 사업성 수지 타산 분석,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쇼핑센터가 들어가면 좋은가, 이 업무를 약 7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건설회사에서 주택 사업부에 있으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제가 거의 수주에서 준공 내에서 입주시킨 현장만 한 10현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 사업서부터 시작해서 건설회사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이제 개발 사업을 했는데 상가서부터 아파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10년 넘게 떠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지금 삶의 여정으로 봤을 때 조지아는 부동산이 한국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EU에 가입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 있는 단지 이런 게 차별화된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차 만불짜리 사서 그 만불짜리 차를 대파하는 것만 해도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차를 여기서 한 10번 가까이 사봤고 수입해서 고쳐서도 팔아보고 해봤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지아는 소비층이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동산을 사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여기 와서 살아보면서 천천히 결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저 사람은 뭐 한국인들이 조지에 안 오는 걸 좋아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국인들이 조지아에 많이 오셔서 사시는 거를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삶의 실수라든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는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신중해야 된다. 나이가 먹을수록 신중해야 되고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우리가? 그 실수 감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 사람이 3억 날리고 나면 엄청난 큰 데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인생은 막판이 좋아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퇴 이민 이런 거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향후도 뭐 계속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건가? 뭐왜 자꾸 데이비드 박은 왜 사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해외 이민, 뭐 해외에 나가서 사기 안 당하는 법, 이 영상을 지금 준비하느라고 이제 원고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에서 사는 거에 대한 장점, 뭔가, 그러니까 뭐 장점이라기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가, 단점.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사실은 이 사이트, 프레이사지라는 설명을 몇번 드렸었는데, 그건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동산을 검색하는지, 한국에 있으면서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place.g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조지아어로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왼쪽에 보시면 러시아도 있지만 잉글리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우스, 썸머 코테지, 랜드, 커머셜, 그러니까 상가, 아파트, 지 단독주택, 여름 별장,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딜 타입을 예를 들어서 렌트 그리고 티빌리시. 스태츄는 뭐 뉴빌딩이 되겠죠. 뉴빌딩. 컨디션은 뭐 뉴엘리 레먼트나 유로 스탠다드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돼 있는 거로. 에리어는 어디에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 박해 지역. 그러면 이제 박해하고 지리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박해 중에서도 박해. 그다음에 에이전시를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인데 이런 건다 필요 없고요. 요렇게 해서 서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룸을 한 개에서 세 개, 비용은 800불, 죄송합니다, 500불 사겠습니다. 한 700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00불까지 이렇게 해서
서치. 이렇게 하면 요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바로 누르시면 얘는 뭐 이게 잘못됐나 봐요. 천스캠에다가 아니라 백스캠에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좀 깨끗하죠? 사진을. 이건 1200불 정도 되는 거네요, 대략.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들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실물입니다. 이렇게 집들을 사진들을 보고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가전 각종 집기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제가 라리로 해놨는데 이게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달러로 고서치. 네, 그러면 아직 라리를 안 바뀌었네요. 여기 4600이면 지금 3.1이니까 요거는 아까 뭐요2200 라리은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스퀘어에다 이런 게다좀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이홈지 또는 마클로지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을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료들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상가, 주택, 이런 구입이다. 매입을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뭐 변호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왕이면 뭐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아서 하는 게 좋지만,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그래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꼭 영어 계약서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영어 계약서로 조지아어를 번역을 하는데, 이거를 아주 악의적으로 나쁘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는 거는 땅을 사거나 이럴 때는 상당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뭐 집기 뭐다 이런 게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수준, 위치,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내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매 시에는 임대와하고 다르게 가격을 좀 많이 깎아야 됩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기존 주택을 살 때에는 가격을 깎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은 집이 바뀌어도 집을 따라다닙니다. 뭐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근저당을 해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지론이 있다. 그럴 경우 내가 그걸 인수받겠다. 그럼 그 금액만큼 제해야 되고,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돈을 다 줘버리시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이포테카라 그러는데, 근저당을 이포테카. 조제해서 이포텍을 해제해야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집을 산 뒤에.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뭐 시골에 살고 싶다. 그래서 외곽에 나가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천불짜리, 만불, 뭐 만불만 줘도 뭐, 과수원이 있는 그런 집들도 살수 있습니다. 티빌리시에서 1시간, 2시간 거리면.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뭐 보통 한 3만불에서 5만불 더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골 사람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물건들 많이 훔쳐갈 수 있고, 외국인이라 그러면 뭐 시골은 티빌리시하고 좀 다르게, 약간의 좀 차별은 아니지만 꺼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저 외국 놈이 와서 저기 저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공산당 마인드로 저거 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골에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중심지에 살아야 된다. 번화가에 살아야 된다.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귀농하면 귀농 생활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뭐 귀농했다가 다 그냥 집
뭐죠? 전원주택 다 버리고 뭐 돌아왔다, 뭐 타운하우스 다 버렸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데 외국에서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심지에 사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생활은 시작부터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연한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가 막연한 환상을 준다면 다 사기꾼이라고 여기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동남아시아나 조지아나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모든 게 치안이 좋고 다 좋아도 외국인을 보는 상대는 내 돈벌이로 생각을 합니다. 저건 나의 밥벌이다. 현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아 사람들 좋죠. 정도 많고 친절하고 좋습니다. 근데 막상 돈이 관련됐을 때는 다 독수리 눈처럼 번쩍번쩍하고 늑대 이빨을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 유럽 뭐 이런 데는 좀 낫죠. 왜냐하면 워낙 법 체계가 잘돼 있고 규격화돼 있고 사람들 자체 마인드도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지아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외국인이 그 나라에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 미국에 살아서 LA에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죠. 제가 여기 13년 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조지아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입돼 보고 수출돼 보고 사기도 당해 보고 뭐 돈도 날려 뭐 진짜 뭐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내가 지금까지 조지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해외 생활은 만만치 않다. 그냥 사업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쉬겠다. 여유롭게 살겠다. 이런다면 뭐 사람들하고 뭐 엮일 일도 없고 난 그냥 쉼을 위해서 온다. 이렇다면 괜찮지만 뭐꼭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가급적 천천히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 이제 아파트 사는데 이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집기들 뭐 쓸데없는 집기들 많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봐도 막 진짜 허절부리한 근데도 그돈다 받으려고 그러고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조사해야 되고요. 이제 집기라든지 이런 게 확인되면 이제 뭐 계약 금액만 딱 확인하면 이제 바로 변호사들 통해서 계약 쓰면 등기만 넘어오면 다 자기 집이죠. 사실 조지아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그러니까 농지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든지 이포텍, 그러니까 모기지론이 있다든지 이런 걸 내가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분양 받는 거. 아무래도 이제 올드 주택보다는 신규 주택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신규 주택 분양받는 거에 대한 것들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직접 얼굴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또 장만을 해서 해봤는데 이게 아직도 제가 좀 능숙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유튜브 본격적으로 한 지가 두 달도 채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영상과 그리고 퀄리티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조지아 생생정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향후는 뭐 다양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생방송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살면 무엇이 좋은가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여행, 그리고 삶에 대한 정보들 아주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또 공유를 해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코카소스 생생정보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생생정보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지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 시간에는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일전에 임대에 대해서 못다한 말씀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토지 구입이라든지 주택, 또 아파트의 신규 분양,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